신인 시절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야. 많이 웃었어 웃음 소리 아, 사람들 되게 많이 웃었어. 아, 자 그러면 터진 거네요, 준혁이가 선수 때 발이 엄청 빠른 편이 아니래서 누가 우리 편이 주자로 있다가 안 다쳤어. 근데 1루에서 이제 홈까지 들어오다가 열심히 뛰다가 홈 거의 근처에 와가지고 다리 풀려가지고 너무 넘어졌어. 아웃됐어. 그럴 수 있겠네.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웃었어. 빵. 비슷해? 거의 다 왔어. 거의, 거의 다 왔어. 그래 웃긴 게 뭐 이런 거가 도루다 도루. 정답. 도루에 성공했어. 그래서 웃었어. 나 20, 20 네 번 한 사람이야. 20, 21이라는 것은 홈런을 20개 치고 도루도 20개 했다는 거야. 그만큼 되면 근데 뭘? 힘도 다리도 빨랐다는 거지. 아니 장훈이가 거의 다 왔어. 거의 뭐 다 맞은 거 같은데. 뭐 하여튼 시원치 않은 걸 하나 쳐놓고 1루까지 열심히 뛰다가 1루 앞에서 자빠졌어.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었어. 정답! 아, 와, 저 형 야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거의 뭐 100%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뛰는데 뛰다가 내 다리에 걸려져. 내 다리에 걸려져가지고 정말 아. 완전히 일루 가기 전에 완전히 컨덴저로 쫙 뻗었거든. 되게 신기했다. 쫙 뻗었는데 이 관중석은 지금 몇만 명이 다 와 있는데 혼자 내가 뻗어 있으니까 얼마나 세하게 서서 또 보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웃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. 근데 이제 딱 넘어지고 보니까 우리 더가웃이 우리는 저 더가웃이 3루였거든 대구는. 얘가 너무 딱 일어나 보니까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. 다시 거기까지 가는. 더가웃이 갈라 그러니까 막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더가웃이 아니고 그 상대편 더가웃 옆에. 볼보이들이 이렇게 공 주저정 그 쪽문 있거든. 쪽문으로 손살 같은 거 막았다. 대체로 뻗은 날 경기는 이겨서 졌어. 아 그때 아마 나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경기고 이고 지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나. 아 그 정도야. 쪽문으로 바로 집으로 간 거야 그러면. 와, 그 정도였어?